경기도 고양군 삼송리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남은 생애를 내고장을 지키는 데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향토 예비군으로 나섰습니다. 이고장 노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방위대 또는 향토 예비군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번 판문점 사건을 계기로 뜻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 여직원들도 내 직장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면서 직장 방위의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